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가지의 재앙과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홍해를 통하여서 옛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과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에 새로운 신분에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였는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그 목적은 이스라엘과의 사귐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인 이스라엘과 함께 사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악되어서 함께 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것을 통하여 제한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게 되죠. 불과 한 두 평쯤 되어지는 그리고 법궤 안에는 한 평도 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 자신을 꾸겨 넣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로 결정하십니다. 낮아지심이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법궤 안에 자기를 꾸겨 넣은 거죠.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단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자기 허물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진설병상에서 말씀을 받고 등잔대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며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의 속에 있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날개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지 못하여서 제사장들이 말씀을 듣고 또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가 나아가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 성막이 사라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장막을 걷어내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또 우리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나가서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늘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제사장들의 의복도 설명을 하고요. 이제 모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누가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지목을 해주시는데요. 그 사람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습니다. 부살렐은 총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그가 머릿속에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도면화하여서 직접 만들게 하죠. 오홀리압은 총감독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작업반장이라고 하겠죠. 여러 일꾼들을 모아서 이것을 실현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부살렐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재주는 은사죠. 여러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이 성막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럼 부살렐이 해야 될 일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 부살렐은 정교한 일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시도해보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어떻게 깎을 것이고 보석을 어떻게 다듬을 것이고 금장식을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고 이런 것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리고 또 다른 일꾼들이 함께 연구하고 시도해보고 또 실수도 하고 하면서 이걸 완성해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방편이고 하나님의 질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문명과 문화를 다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재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문명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만들고 이런 문화를 만들고 음악은 이렇게 만들고 미술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조목조목 다 알려주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사들을 주셔서 이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뭐 해야 되는가? 정교한 일을 연구해야 됩니다. 시도하고 도전해보고 이것이 인간이 해야 될 영역이죠. 하나님 주신 재료를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이 창조적인 분이시죠. 매우 자율적인 분이시고 능동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문화를 새롭게 더 발전시키고 또 이것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하지요. 인간하고 거의 뭐 유전자가 99% 똑같다는 뭐 원숭이나 뭐 우랑우탕, 뭐 고릴라 이런 뭐 그 지능이 높은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낸다고 뭐 동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지만 예 그들의 문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위에 또 다른 문화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그냥 사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이 문화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지요. 성막을 이 땅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징화한다면 교회라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큰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요. 교회는 다섯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 교육, 사역, 섬김, 전도, 선교,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거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지역을 섬기고, 어떻게 전도하고,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이건 각 교회, 각 시대, 각 나라, 각 민족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각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갑니다. 천주교는 하나의 교회를 추구합니다. 성공에도 하나의 교회를 추구하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똑같은 설교, 똑같은 교회, 똑같은 제도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천주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예, 이 통일성이 보기는 좋지만 저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온 교회는 우주적 교회로 하나의 교회이죠. 하지만 그 나라와 시대와 민족에 의해서 그 교회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크게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이 제시하시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그 시대에 맞게끔 또 그 사람들에 맞게끔 새롭게 창조되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바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과부들과 또 히브리파 과부들의 구제에 있어서 이 구제를 하는데 뭐 유대인들이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 유대인 과부들에게 더 많은 것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 과부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교회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발전시킬까를 생각하죠.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천주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형태를 따른다 하여 안수 집사만 있습니다. 장로나 권사나 이런 개념들이 없죠. 예, 이것을 초대교회 형태를 따른다고 하여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안수집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고수하는 것, 이게 참 진리다, 참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서 때로는 권사를 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장로를 세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직분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 아닌 거죠. 시대와 상황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무엇이든지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다면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성막을 만드는 일꾼으로 세운 뒤에 바로 뒤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생명이 끊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아주 맥락이 뜬금없습니다. 성막을 지을 사람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다. 그런데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인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걸 이걸 한번 연결시켜 봐주십시오.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성막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안식일을 안 지켜버리면 이게 서로 충돌해 버립니다. 분명히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로 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래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성막을 왜 만들까요? 성막은 하나님과 사귐의 장소입니다. 근데 성막을 만들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안식일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다.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그리고 또 다른 일꾼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열심을 내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렇게 일하지 마라. 그럼 너희들 죽는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일을 하는가? 교회 일을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창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구별된 장소는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역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깊이 공동체적으로 만나게 되죠.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귀지 못한다면 그 사역, 그 모든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속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부지런하다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 봉사도 지나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잊어버리죠.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충만하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온 육신이 다 지쳐서 집에 돌아가 나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저 목사 새끼들은 내일은 쉬는구나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한다는 것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과정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거긴 한데 우리가 원칙을 알아야죠. 교회 일을 왜 하는가? 왜 성막을 짓는가? 왜 하나님 일을 하는가? 목표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지금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성막의 진짜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간적인 이 열정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죠.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증거판, 십계명 돌판을 모세에게 줍니다. 이 돌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고 어떤 형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앞뒤로 적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크기는 모르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크기가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돌판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돌은 아니고 보석이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 크기는 엄청 크지만 또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보석이라서 정말 솜털처럼 가벼웠다 이렇게 전설처럼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냥 전설이죠. 좀 더 신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 명칭이에요. 증거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교제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이 성막 제일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법궤를 놓습니다. 이 법궤는 증거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죠. 그런데 이 법궤 안에 증거판이 들어갑니다. 십계명 돌판이에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돌판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말씀이
돌판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거죠. 이것이 완성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증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로 무엇을 주셨는가?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죠. 이게 우리의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의 장점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를 그들은 확실히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방언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그 조용한 새벽 시간이나 회중 기도회 때 방언을 지나치게 크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방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은사들 외에도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가장 큰 증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새벽 예배, 교회 봉사. 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다시 점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더 열심히 연구하고 시도하고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때로는 망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죠.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도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일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만나기를 열망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와 함께 완성해 나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소풍교회를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주님이 받으실 만하게 함께 만들어가는 소풍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본질에 집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하는 소풍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